컨셉. 오늘의 컨셉 알려주세요. 오늘의 컨셉은 ASMR 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컨셉은 약간 Flower Boy 입니다. 다음 사연, 다음 질문. 혹시 이번 머리 컨셉이 실험에 실패한 박사님 ST이신지? 정답입니다. 민호야 사랑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노래해줘. 알았죠? 비호가 가장 보기 싫을 때는 웬만하면 보고 싶진 않은데 어쩌다 보면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같이 있습니다. 가장 보기 싫을 때는 살이 안 빠졌는데 걔가 살이 빠졌을 때. 자, 밸런스 게임 질문. 10초에 한 번씩 고고는 강호동 과자기, 10초에 한 번씩 동방구기는 이수근이랑 자기. 이거는 당연히 10초에 한 번씩 고고는 호동이 형과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중 본인의 최애곡 두 마디 소곤소곤 ASMR로 불러주세요. 곡에서도 많이. 예, 오케이. 여, 사랑 받으면서 사랑을 잡을 줄 몰라. 그래도 받았으니 주려해 또 주는 법을 몰라. 고여버린 사랑은 악취가 나기 마련. 그래서 거를 막았더니 너의 향기가 그리워. 자, 러베너 보였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민호님, 제일 의미 있는 타투 하나만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다 의미 있긴 한데 제일 의미 나 타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가 있지? 참 잘했어요 타투. 이거는 저희 민호 5주년 때 했던 타투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너서클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아, 할 말 너무 많죠. 우리 인서들 항상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코로나 이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공백도 가졌고 소통하는 창구도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또 본인의 업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응원 잊지 않고 해주고 계속해서 또 기다려주고 항상 진짜 고마운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번 앨범도 못 나왔을 거고 당연히 진짜 갈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그것들을 어떻게 보답할까 정말 많은 또 고민을 했었었는데 정답은 많이 표현하고 그만큼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답하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마이노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자, 지금까지 마이노의 송민호의 ASMR 질문 타임이었습니다. ASMR. 안녕.